다시 앞조에 박인비 선수고요. 네, 상당히 먼 거리 버디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홀까지 만만한 오르막입니다. 17.3m 거리. 박인비의 롱팟. 부족하네요. 약간 애매한 파퍼스를 남기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박인비 파퍼입니다. 첫 홀 버디로 시작했던 박인비. 굉장히 과감하게 때렸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지났네요. 박인비 선수는 오늘 캐디를 남편이 봐주고 있죠. 그 연습을 할 때도 이제 남편이 와서 같이 이제 코스를 돌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공략법에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LPGA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캐디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같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대신 남편이 이번 대회 캐디를 봐주고 있습니다. 오, 자, 보기 퍼트 놓쳤어요. 다시 또 파퍼 자리로 돌아갑니다. 야, 전혀 박인비답지 않은 퍼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빈 선수가 조금 서두르는 그런 면이 있어요.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퍼스라고 세 번째 퍼스를 할 때 좀 시간을 좀 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번째 퍼트예요. 더블 보기 퍼트. 4퍼트로 두 타를 잃게 되는 박인비거든요.